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영어 단어 공부법을 소개해드리고 영어 단어 교재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먼저 제가 추천드릴 교재는 EBS 아이보카 1800이에요. 먼저 이 책은 2021학년도 수능 연계 교재, 즉 수능 특강 영어, 영어 독해, 듣기, 수능 완성 등에 나온 단어를 총정리한 책이에요. 책은 이런 식으로 단어 파트와 3일마다 공부한 내용을 체크할 수 있는 단어 체크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각 단어 밑에 보시면 어떤 책에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align이란 단어를 보면요. 여기 특, 독이라고 써있죠? 여기는 수능 특강의 특, 영어 독해의 독이 써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예문은 실제로 각 책의 지문에서 나온 문장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수특, 독해 연습 이렇게 써있죠? 다음은 제가 이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책 앞부분에 끼워져 있는 이 빨간 판이에요. 책을 잘 보면요. 영어 단어는 검정색으로, 또 한글 뜻은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빨간 판을 책에 가져다 대면 주황색 단어 뜻만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좀 신기하고 되게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신기하죠? 이제 제가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튜브에서 배운 방법을 제게 맞는 방식으로 더하고 빼서 만든 영단어 암기법이에요. 먼저 줄이 있는 노트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줄이 있는 수학 반반 노트를 사용했어요. 반반 노트가 필수적이진 않지만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니 추천드려요. 다음은 노트에 줄을 그을 거예요. 저는 이미 반반 노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가운데 줄을 긋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노트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가운데 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그 줄을 중심으로 양옆에 두 개의 줄을 더 그어주세요. 이때 첫 번째 칸과 네 번째, 세 번째 칸은 좀 좁게, 두 번째와 네 번째 칸은 좀 넓게 그어주시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노트를 준비했다면 단어장 혹은 단어책에 준비된 단어와 뜻을 쭉 한번 소리내서 읽어봐요. 저는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이 책에 있는 수능 교재 핵심 1200단어 암기 카드 책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Mutual, Proportion, Instrumental, Delivery. 상호 간의 비율, 도움이 되는 기억의 악기의 배달, 제출, 제출물, 항목, 구분, 이때 그냥 훑고 삼각형, 지나간다는 조금 더 느낌이 보는 것.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단어에 집중하지 않으면 지금 이 과정은 그냥 시간 낭비니까 꼭 집중해주세요. 다음은 단어장에 단어를 보면서 첫 번째 칸에 단어를 적을 거예요. 각 단어의 뜻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거나 입으로 말하면서 적으면 더 효과적이에요. 다음은 단어장을 치우고 네 번째 칸에 단어를 순서대로 적어요. 아직 단어가 완벽히 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지 않고 외운 그대로 적어줘요. 모르는 단어가 나온다면 이때는 중간에 이렇게 단어장을 펼쳐봐도 좋아요. 다음은 첫 번째 칸의 영어 단어를 손으로 약간 거리고 순서를 무작위로 해서 네 번째 칸에 적은 뜻을 보고 세 번째 칸의 영어를 다시 적어요. 이때는 꼭 순서를 무작위로 해서 네 번째 칸에 적은 뜻을 보고 적어야 해요. 이래야 미치로 단어를 외우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다시 네 번째 칸을 가리고 두 번째 칸에 뜻을 적는 거예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단어장에 단어를 외웠는지 다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쪽을 이렇게 가리고 읽었어요. 완벽하게 외우지 못해도 괜찮지만 일주일이나 3일 정도 후에 다시 이 방법으로 복습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단어가 쉽게 외워질 거예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또이 책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더 쉽고 빠르게 외울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그럼 안녕.